1979년 12월 12일 길고 길었던 그날 밤 합수부 측군이 전투 병력을 서울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 본부 진압군의 이건영 3군 사령관은 노재현 국방장관의 병력 출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부대 내 정위치하고 있는 최영구 5군 단장과 강영식 육군 단장에게 연락하여 부대 장악과 병력 출동 금지를 하달하였습니다. 그러나 당시 합수부 측군의 경복궁 30단에 가 있는 황영시 1군 단장의 군단 이하 구사단과 이기갑 여단은 사령관의 명을 거역하며 서울로 출동하였습니다. 결국 진압 병력을 동원하지 못한 채 합수부 측군의 병력의 출동을 저지하지 못한 6번 진압군의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 아, 나요? 예, 예. 나무 없죠? 예, 예. 비약이도 좀 나와요. 비약이요? 예. 예, 알겠습니다. 그저, 수도 기화사단이 출동하는 건 아니고, 예. 그건 그대로 놔두고 말이에요. 예.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, 예. 그, 저쪽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와서 모두 다 그, 우군들을 모두 모셔갔어요. 예? 우군들을 모두 모셔갔다고. 예, 예.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,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. 예, 예.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방에 적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. 예.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부대를 이쪽으로 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옮길 수도 없고, 그건 그대로 있고. 예. 예, 전방이나 잘 돼주고 이쪽에서 이제 이게 결정되는 대로 나중에 뭐 통보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예,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. 예, 예. 예. 그러면 알겠습니다. 예, 그냥 거기 그, 우리 저, 수도 기화사단은 그냥 준비만 그래 하고 있는 건데. 예, 예. 예, 그거 뭐 지금 다시 또 금방 해제할 수도 없고. 예, 예. 그냥 놔두고. 예, 예. 부대 이동은 안 할 거예요. 예, 예. 예,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. 알겠습니다. 예, 예.